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뉴로메카라는 종목을 좀볼 건데요. 뭐, 크게 움직임은 없었죠. 예, 움직임은 없었고, 5일선을 돌파를 못했고, 오늘 일단은 뭐, 2차전지가 갭을 뜨면서 시작을 했다가 쭉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사이에 바이오가 조금 움직였죠. 그리고 나서 오후장인가요? 그때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좀 살짝 움직여주긴 했습니다만, 부족했습니다. 아, 부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뉴로메카를 본다라고 했을 때에도, 뭐 어떻게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로봇이라는 섹터를 본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조금 더 스윙적인 관점으로 지켜보는 게 맞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여기서 5일선은 지금 계속해서 저항을 받고 밀려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고,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상승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하락 구간, 반등 구간, 하락 구간, 반등 구간이 연출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반등 구간을 노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좀 들어갔던 거고요. 물론 이거에 대한 하락폭이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수는 있죠. 뭐덜 나오거나 더 나오거나 이럴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어떤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다만 그 언저리, 우리가 좀 리스크가 적은 자리, 이 언저리에서 한번 들어가 준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혹시라도 내가 예기치 못하게 무너지면 여기서 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충분히 뭐예요? 리바운딩이 나오면서 우리가 손실 없게끔 나올 수 있는 구간, 예,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언저리 근처에서 잡아가는 거에 대해서 망설일 필요는 없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일단 반등은 여기 정도까지는 나올 거라고 좀 봅니다. 이거 색깔을 좀 바꿀게요. 반등은 이 정도까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1차적으로 4만원 라인 구간에서의 저항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한번 왔다가 여기서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또 나온다고 해도 저항을 받을 수 있어요. 또 여기 21선도 있잖아요. 요 21선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 라인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반등을 나온다고 했을 때 저항받고 눌리는 모습이 연출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라인 구간에서 일단은 조금 정리를 하고 나머지 물량은 여기서 좀 매도를 하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나눠드렸죠. 예, 그거를 좀 보셨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보시고 대응을 하셨던 분들이 있긴 있어요. 예, 근데, 모든 분들이 저한테 다 피드백을 주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좀잘 진행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 자리는 나쁜 자리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내가 안 갖고 있다라고 하면 한 번은 과감하게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자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영상 올려드리면 영상 댓글에다가 링크를 달죠. 예,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은 이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화면에서 내가 무료 종목 신청을 하세요. 그러면 저희랑 일주일에 다섯 종목 매매를 할 겁니다. 저희가 꾸준하게 수익을 창출해 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실력을 보여드리겠다라는 얘기예요. 같이 한번 저희랑 해보고 저희 실력을 확인해 보자. 이런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월요일 날에 저희가 100만 원 정도로 만약에 저희 허브경제TV랑 같이 했다라고 하면은 금요일 날에 내가 계좌를 확인을 했을 때이 100만 원이 95만 원이 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105만 원이 되어 있을까요? 압도적인 확률, 절대적인 확률로 105만 원이 되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놓치지 마세요. 지난달에도, 어저께도,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조금 바쁘다라는 핑계로, 이거 좀못 믿겠다라는 핑계로, 귀찮다라는 핑계로 저희 허브경제TV를 경험을 못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 꼭 신청을 하셔갖고요. 받아가십시오. 아시겠죠? 예, 다음 주에는 혼자서 하지 마시고 저희 허브경제TV라는 든든한 아군과 함께하면은 시장이 흔들려도 저희랑 함께하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천천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벌써 일주일이 흘렀는데요.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또 뵙도록 하겠습니다.